안녕하세요, 슬비입니다. 오뚜기 엑소 수제 고기 손만두를 이용해서 만두 그라탕을 만들어 볼 건데, 우선 전자레인지용 용기에다 조금 밑바닥에만 물을 깔아줬어요. 덮고 전자레인지 한 3분 정도 돌려줄게요. 3분을 돌리고 오니까 이렇게 익었거든요. 스위트콘을 조금 넣어주려고요. 토마토 소스를, 피자치즈 뿌려주시고, 지금 전자레인지에 3분 정도 돌리고 가져왔는데요, 한번 열어볼게요. 맛있게 됐거든요. 여기에다가 파슬리 뿌려주면 만두 그라탕 쉽게 완성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이제 이 오뚜기 엑소 교자 새우 홍게살 만두를 이용해가지고 깐풍 새우 만두를 만들어 볼 거예요. 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우선 만두를 먼저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아, 진짜 만두 굽는 거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탄 거 같은데 탄 게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아까 썰어두었던 대파 넣으시고, 양파 넣으시고, 고춧가루 2분의 1 스푼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고춧가루도 빨리 재빨리 볶아요. 여기다 설탕 한 스푼, 1.5 스푼 넣을게요. 간장 한 큰술, 굴소스 반 스푼, 물 한 큰술. 집에 냉동새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만두도 넣어가지고 같이 볶아주는 거예요. 근데 소스가 많아야 탄 만두가 좀 가려지는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만두 탄 게 너무 잘 보여. 우선은 이렇게 깐풍 새우는 완성이고요. 맛있게 드세요.